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각 조합의 주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. 첫 번째 순서로 제주시 지역 7개 농협의 후보들을 정리했습니다.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부자농협입니다. 윤민현 조합장이 종합청사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. 정공삼 전 이사는 마을별 장목반 설치를, 허수명 전 이사는 유통구조 개선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김영농협은 임성만 전 김영리장과 오춘규 현 조합장, 황재필 전 이사가 맞붙습니다. 임성만 전 이장은 유통구조 개선을, 황재필 전 이사는 마케팅 혁신을 약속했습니다. 오춘규 조합장은 종합유통금융복지타운 건립을 앞세워 사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제주 고산농협도 3파전입니다. 이덕진 전 이사가 영농자재 가격의 현실화, 김희종 전 전무가 귀농기총 정착 지원 강화를 내걸었습니다. 3선에 도전하는 고영찬 조합장은 농촌인력복지센터 건립을 약속했습니다. 조천농협도 3명의 후보가 경쟁합니다. 강명조 고봉진 전 이사는 나란히 하나로마트 건립을 약속했으며, 사선을 노리는 김진문 조합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대형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. 역시 3명이 맞붙는 한경농협입니다. 이관철 전 지점장이 치약농가 저리자금 지원을, 김대윤 전 저지리장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공약했습니다. 김군진 조합장은 총자산 2,500억 원을 달성하겠다며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. 한림농협은 차성준 조합장의 재선 도전에 맞서 김충룡 전 기덕일 이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김 전 이장은 투명 경영 실천을, 차조합장은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. 함덕농협도 1대1 승부가 펼쳐집니다. 현승종 조합장이 조합원 복지사업 확대를 약속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, 문길용 전 상무는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을 앞세워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